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1000피트 앞에서 좌회전입. 좌회전입니다. 레고랜드 갈라더니만 아 신용카드 아니면 안 된대. 아, 껍데기만 보고 왔네.
주를 다녔으면 테슬라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테슬라가 있어. 좀 쫓아가야지. 야, 테슬라가 그렇게 찾다 35일 만에, 아니 34일 만에 보이니까 테슬라를 처음 봤어요. 테슬라가 없더라니까. 테슬라 쫓아가야지. 테슬라가 없어요, 요새. 이봐,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옆에까지 확실히 가야 돼. 테슬라. 보기가 힘들어서 테슬라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테슬라를 한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테슬라가 없어. 35일 만에 테슬라를 봐서 너무 반가워서 테슬라를 쫓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테슬라가 그렇게 많다며. 거짓말이야. 없잖아, 해봐. 아무리 봐도. 얼마나 신기했으면 내가 저걸 쫓아가겠어. 나는 4년 만에 왔기 때문에 완전 전기 자동차 세상이 된 줄 알았어. 테슬라가 뭐, 한 10대 중에 두세 대는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없어. 아무래도 못 닦고 찾아봐도. 이게 35일 만에 본 유일한 테슬라예요. 저 140 매달리네요. 따라가보세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과속을 하시겠지. 지금 저 차가 100, 아까 40으로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120으로 달립니다. 오른쪽은 130. 테슬라야. 테슬라가 속도를 140으로 내고 있습니다. 나도 140. 소학개미들이 테슬라에 투자, 테슬라가 이동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거대한 세계는 아니지만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어. 내가 35일 동안 특정 주가 아니라 20개 주를 가봤는데 테슬라가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 캠코더로 다 찍었잖아. 뭐라고? 거짓말인가? 뭐예요? 이 테슬라가 50, 35일 만에 본 유일한 테슬라.
테슬라야. 그래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거 뭐 전기차 뭐 5년 안에 뭐 전기차 세상 된다고? 개빵이 개빵. 그리고 다녀보니까 마린 헬기가 여기 무슨 기지가 있나? 말하는 사이에 지금 엘란트라가 들어왔어. 캘리포니아 엘란트라가 맞네. 엘란트라가 두 대째야. 차라리 현대차랑 키아차 찾기가 더 쉽더라고. 좌우측으로 워낙 140, 50으로 추월을 하니까 쫙 빠져야 돼. 이렇게 쫙 지금 현재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 최하가 120이더라고. 평균 속도가. 아이고. 저 차는 오른쪽 뒤가 완전 찍어야 하네.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도로 한가운데 타이어 파스 난 거 반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중간을 밟았으면 차 뒤집어져 버렸어. 운동신경 있어가지고 피했는데도 끝이 탁 쳐가지고 하나님은 홀리고스트, 하나님은 폴라리스. 플레아디스, 성은 문단. 진짜 대우주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뭐 작고 미미한 존재. 불과 7, 80년 뿐이 못 산다 보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속도가 지금 저하되는 것도. 저건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 발전처럼 바닷가에 있거든요. 냉각 때문에 지금 전선이 많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장비역도 비쌌어요. 후쿠시마 원전처럼 도착산하지만. 원자력 만큼 지금 가산비가 높은 에너지가 없는데 풍력이나 조력, 태양열은 날씨가 바람이 안 불거나 햇빛이 저울처럼 쨍쨍한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일일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못해준단 말이야. 들아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아봐. 어떻게 살라 그래. 미친놈들아. 새끼들아. 아유. 새끼들. 뭔가 전기 혜택 다 보면서 여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에어컨 씻어. 에어컨이랑 적게 없으면 살아가네, 새끼. 말하는 사이에 렉서스가 들어오고. 아이, 이제 그만 얘기해. 잠깐만. 테슬라. 하루에 7시간씩 운전할 때는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아파 죽겠어. 근데 지금 뭐, LA까지는 2시간뿐이 안 되니까. 저기 앉아, 잠시. 여기도 남북 운전 우리나라보다 적긴 적지만 그래도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25살인가 25살부터 돈을 탈탈 털어서 그때 프라이드 타고 지금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잘못한 점 국기도 물어요. 나 상대편이 와서 부딪혀서 그러지. 어제도 운전 경력도 길고 그 다음에 또 전자오락을 많이 해가지고 전자오락할 때 20, 30대가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비행기가 막 날라오잖아. 그런 걸 또 다 피해 다닌 사람이야. 그런 게 역시 전자오락이라 이런 게 자동차 운전 전자오락 그 다음에 비행기 전자오락이 진짜 순발력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또 인지감각이나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편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산 위에 있으면 달동네라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부자들이 저 산 위에 올라오더라고. 왜냐면 내가 달동네 출신이라 잘 알거든. 근데 힘들어 달동네는. 어릴 때는 저런 데 차 타고 가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달동네는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든데. 달동네 출신이 진짜 여기 37회 이틀 남았네. 그 미국에서 운전까지 하다니 참. 그리고 커다란 행운이네. 애들 이루고 아내 호랑 맡아야죠. 가족끼리 와도 힘든데 네. 저주이면서 또 행복이네. 모든 게 동전의 양면처럼 띵, 뱃, 띵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정말 지점을 까먹었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아이씨 까먹었네. 말이 찾아와서 행운인데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니까 군대를 안 갔어.
안 먹었네.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 집중. 우리나라가 무슨 산동네가 끝없이 펼쳐졌네. 이게 이번에 쭉 가보니까 LA나 특히 애틀랜타 그런데 좀 날랐으면 좋더라고요. 오래된 도시는 옛날에 초창기 고속도로를 해가고 꿀꿀꿀꿀 하더라고.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남이나 그 분당 과천처럼 도로가 일직선이야. 근데 도로가 꼬불꼬불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강북처럼 오래된 도시다. 시 재정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도로 세상이 좋네. 외곽 시골 동네 저 몇몇 줄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는 두둑 두둑 퉁퉁 그냥 흥부 옷처럼 기운대가 많아가지고 아 밑에 바닥에서 충격이 심하더라. 백물이 불일견이라고 저런 지금 찍고 있는 거, 이 카메라로 이제까지 35일도가 다 찍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뻥이라고 하면 그러겠죠. 오늘은 그 날씨가 좋아서 곧바로 LA 가려고 하다가 지금 한 37분 더 가면 또 해수욕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선탠을 하려고. 선탠 겸 낮잠을 자려고 양수겹장이죠. 일석이죠. 왜냐면 시간 차가 적응이 되긴 됐는데 자고 시간 낮에 한두 시간은 너무 졸리더라고. 어쩔 때는 너무 졸려서 10분 20분 익사이트 뭐 그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익사이트로 나갔다가 자고 나는데 또 졸려. 그러면 또 5분 있다 또 쉬고 한 3번, 4번 쉰 적도 있네. 아, 안 그러면 멍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정신이 맑아야지. 근데 아까 운전 시작하자마자 높은 다리를 건너오는데 아, 나 아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원래 고소공포증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2, 3년 전부터 이게 높은 다리를 건너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다. 아까 그래서 아까 그냥 심장이 뛰고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신경 안 든 데를 먹었어요. 신경 안 든 데를 먹으면 높은 데를 올라가도 괜찮더라.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높은 산 도로를 갔다가 밑으로 내려면 비가 푹 하면서 그 비행기 탈 때 그것처럼 기압차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밤에 이렇게 했는데 높은 데서 쑥 내려가는데 거기 내가 몸이 붕 뜬 것 같더라고. 굉장히 위험하게 순간적으로 막 왜 그 롤러코스터 탔을 때 높은 데서부터 내려갈 때 그런 기분 있잖아. 그리고 기압차로다가 산소가 내에 좀 적게 들어가다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그냥 멍해 머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 처음에 태평양 롱비치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비치까지는 하루 7시간씩 운전했는데 체력이 딸려 진짜. 이거 하루 7시간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올 때는 3시간씩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륙을 자전거로 간다. 미친 짓이라. 내가 영상 찍은 거 다 보면 알겠지만 자전거로 이렇게 막 제 집 많이 싣고 이렇게 횡단하는 건 없어요. 그 주에서 뭐 서너 시간, 두세 시간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했다는 걸 나는 믿어지지가 않은. 설사. 왜냐면
내가 찍은 거 캔자스나 미주리가 미저리 그런 데는 비용 찍기 때문에 한다고 쳐도 내가 지금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운전하고 주유소를 가거든요. 물론 주유도 하지만 그냥 화장실 때문에. 근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주에서 자전거로 하는 건 이해를 가지만 만약에 대륙을 움직인다 타이어 파크 나면 어떡할 거야. 저 외곽에 아무것도 없는데 승용차로 해도 위험하더라고. 특히 그 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유소를 못 찍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 뉴멕시코주 산악지역, 저기 산림보호구역 올 때 대포라고 한 2시가 반, 3시간을 왔는데 한 30, 40분 동안은 차 한 대 없잖아요. 그런 데를 아무것도 없는데 다닌다고. 한 개 주에서 자전거 이건 괜찮아. 근데 타이어 펑크라든가 아니면 사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미국을 뭐 대륙 횡단했다 그러는데 이것들 다 사기 같아 보니까. 내가 안 해봤는데 몰랐지. 진짜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번에 이제 이틀 남았는데 35일 동안 해보니까 어머 외곽 그냥 도로는 그 말이 바뀌더라고.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그렇지만 나처럼 애틀랜타나 달라스나 그 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 미술관을 간다든가 뭐 이런 데 하나도 안 다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갖고도 운전하기 힘들더라고. 내가 이 대륙을 횡단해보니까 35일 동안 이제까지 이 대륙 횡단 이거 좀 도치 많아 보니까 그냥 국립공원 위주로 외곽으로 돌았다면 그건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뭐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냥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서울이나 대전, 부산 이런 데는 한 번씩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에서 주도에 해당되는 곳에서 내가 하나씩 다 데리고 있잖아 지금. 텍사스는 세 군데를 데렸지만 텍사스는 뭐 휴스턴 그 스페이스 그 우주박람 거기만 데리려다가 미술관 때문에 달라스가 그게 크더라고. 달라스 그 다음에 오스텐이라나 있던데 오스텐이 그 삼성전자 있는데 쭉다 거기도 그렇고 조지아주는 애틀란타 그 다음에 뉴멕시코는 엘버커키 캘리포니아는 뭐 여기 지금 세크라멘토랑 로스앤젤레스 큰 도시는 내가 시내를 다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미국 횡단했다는 거 이거 완전 세계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번에 해보니까 내가 안 해봐서 이제 그 사람들 말만 믿어. 얘기하다가 저쪽 타고 가야 되는데 못탔어요. 다음번에서 진짜 좌회전 여기 뭐 입체고속도로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실수해도 못 들어가. 시내는 얼마나 걱정하네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니까 미국 횡단했다고 하는 거는 보니까 도시 외곽에 큰 도로만 타고 그냥 운전 연습만 하다 들어온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증거자료 다 있잖아요. 도시대가 큰 도시인데 다 들렸어요. 나도 이번에 이 내비게이션 아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내비게이션이 한 10년 전부터 대중화된 것 같더라고. 그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있더라 하더라도 소리만 났어.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거든. 그것도 그 당시 10년 전에 하루에 20, 30달러인가? 근데 그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게 처음 도입된 지가 한 10년뿐이 안 돼요. 이게 그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입체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 지도를 달라요. 불과 10년이 안 된다고. 그전엔 난 지도를 보고 다니거든. 항상 가면 내 지도부터 먼저 샀거든.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 오른쪽 왼쪽 가세요.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도 헷갈려요. 여기는 그 도시로 도심으로 갈수록 입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 막 고가 도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20-30%는 하루에 24시간이면 24시간 4, 6에 24 5, 6시간은 5, 6시간은 내가 버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지도로 보고 갔을 때는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찾지는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타야지. 그리고 한글이 몇 편에 또 영어에다가 또 이제 좀 하니까 알겠더라고. 지금 이 내비게이션은 뭐까지 알려주냐면 지금 이게 5.5마일. 근데 이거 1.6km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반을 잘라버려. 그러면 여기 5마일이면 반 잘라면 2.5 그러면 그냥 8km 조금 더 넘는다고 6이니까 거기다 또 뭐 0.1 곱하고 아유 대가리 아프거든요. 1.6을 곱하면 그냥 반 잘라 붙이면 빨리 돼. 그래서 지금 대략 한 8km 남았어요. 8km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방패 모양의 고속도로거든요. 5번 고속도로 노스. 지금 내가 제게 사크라멘토 밑인데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니까 위로 가라는 거. 그렇게만 근데 한 2, 3일만 해보면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할 정도의 실력이면 노스 떡먹지. 도심에서만 좀 헷갈려. 근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숙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의 운전 실력이면 뭐 2, 3일이면 금방. 머리 좋은 사람은 몇 시간. 나는 대가리가 나쁘니까 좀 한 2, 3일 걸렸지만 또. 그리고 캠코더도 보니까 이게 액션 캠도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넘어오면 열받아 그냥 자동 꺼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한 5시간 정도면 하잖아요. 늦으면 뭐 7-8시간이지만 명절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니까 상관없는데 이 승용차도 한 3시간 넘어가니까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 페달을 밟아도 좀 묵직하고 3시간 연속으로 하니까. 근데 한 20, 30분 쉬어주고 다시 하면 밟으면 경쾌하게 싹 나가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차는 우리나라에 뭐 전화하거나 빠르면 늦어도 10분 안에 저 자동차 긴급 서비스가 오지만 또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차만 사고 나면 하루 종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잔고장이 없는 차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엔진은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엔진은 항상 헝가를 책으로 쳐주더라고요. 엔진.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 체점에서 혼나죠. 왜냐면 니산
그중에도 엔진의 엔진은 현대가 가장 좋잖아요. 옛날에 미츠비시 기술제 수수. 네, 그래서 엔진은 현대가 제일 좋은 거. 아, 저기도 테슬라. 역시 캘리포니아라 테슬라가 좀 보이네. 네,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오른쪽에 저 회색, 진회색 테슬라잖아, 티드. 테슬라 두대 봤습니다. 53일 만에.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테슬라 보기가 힘들어. 자, 이제 그 테슬라가 들어와 주시네. 요거 테슬라. 이제 3km에서 롱비치 도로를 가라. 롱비치 3km. 그만 떠들고. 속력을 내니까 회사에게 먼저 가서 나는 신색 다음에 가려고. 저 이제 2km 넘었어. 저 봐, 속도 저렇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로를 봐줘야 돼. 빨리 안 가니까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미약처럼 이렇게 이것도 큰일 나. 그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가는 놈들이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1.5km에서 우회전. 저 이제 비치까지는 한 30분 남았어요. 우리 선글라스를 써줘야 되는데. 뭐 2시간은 안 써도 상관없더라. 150원은 절대 안 썼다. 두깔 맞아. 처음에 12달러짜리 마일 앞에서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싸우려 했더니 막 7시간 눈이 아파갖고 눈물도 나고. 아 근데 25달러짜리 좀 두 배로 비싼 거 요거 이게 3만원 하나? 요걸 사니까 눈이 안 아프더라고. 야 씨. 선글라스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아낄 게 아니라 선글라스 좋은 거 써야 되겠더라고. 나 주로 30만원짜리 공항에서 그 할인된 거 25만원짜리 쓰고 다녔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선글라스는 그냥 쓰면 몇 개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일 싼 걸 사왔더니 어차피 잃어버릴 줄 알고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교차로에서는 헷갈려가지고 12km에서 우회전 들어갔으니까 12km에서 우회전. 기아 현대 빌딩 같은 게 저기 있네. 우리는 우리나라는 두 개인데 쌍둥이 빌딩도 두 개고 기아 현대도 두 개고 여기는 뭐야? 세 개가 있어. 지금 반짜리니까 12km에서 우회전 55원. 잠을 충분히 잤더니 오늘 정신이 맑아서 막 다 끝났으니까 이제. 10km에서 우회전. 워낙 땅이 넓고 차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 이걸 서부시대 때 마차로 다 다녔다. 아유. 산등성에서 내려오다가 굴어서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저쪽으로 올 때 산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질려가지고 일부러 내가 이제 캘리포니아만 있다면 내가 산이랑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코스를 굴려 정했을 텐데 아이고 이번에 산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바닷가 쪽을 좀 들었다. 일부러
어디 갈 때는 도로가 막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 산 있는 데로 가거든. 산이랑 나무 있는 데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어 이제. 스마트폰도 여기 대시보드 여기 차 위에다 올려내면 뜨거우면 딱 그 작동을 안 하듯이 이 전자제품도 뜨거운 햇빛을 계속 쬐거나 아니면 막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세 시간씩 넘어가고 그러면 바이메탈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우면 꺼지는 거,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꺼진 것 같아요. 전원은 지금 계속 날씨가 나빠지고 빛이 포기하고 곧바로 그냥 LA로 가야 되겠어. 아까 햇빛이 좋았는데 쨍쨍 아니더라. 그래서 날씨가 나빠졌어. 빛이 포기. 30분만 더 가면은 또 좋은 해안가가 있고 선탠하기 좋은데 아까 샌디에고에서 나올 때 햇빛이 쨍쨍 쪄서 날씨가 또 바뀌네. 아이씨. 근데 갑자기 이게 날씨가 안 좋아져서 곧바로 그 코리아타운까지 지금 1시간 12분 코리아타운으로 미쳤어요. 이미랄 또 코리아타운 치자마자 또 햇빛이 또
돈이 많아서 저런 큰 호텔에서 좀 자고 싶네. 저런 큰 호텔에서 자려면 보니까 이 호텔닷컴 검색해보니까 한 7, 80만 원이고 시내권은 한 $300 사이더라고. 그러면 얼마야? 3, 4, 12, 한 4, 50만 원 줘야 되더라고. 나는 제일 싼 데로만 들어와 다녀가지고 저기 옛날 같았으면 한 7, 8만 원 되겠더만 지금 하늘이 올라가지고 난 제일 싼데 12만원에서 15만원 다니고. 아,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애틀란타 거기도 보니까 씨, 주인도 흑인이고 주위 사람들이 마을이 다 흑인 마을이더만. 아, 그리고 뉴올리언즈 거기는 그냥 모텔에 그냥 철저방을 쳐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고 아이고, 주위에 그냥 도시가 굉장히 호텔 근처가 안 좋더라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뭐 실내가 그 다음에 좀 약간 움직일 텐데 그냥 싼 데만 있다 보니까 거기 간 것 같아. 아이씨 돈이 많아서 깨끗하고 좋은 데가 좀 좋겠네. 그리고 대사양 기념으로다가 110만원짜리를 할인해주고 51만원인가 2만원짜리 고기는 아 깨끗하고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200를 넘어가야 되겠다. 200달러만 넘어가도 깨끗하더라고. 그냥 $100, $120 그냥 쿠팡에서 제일 낮은 가격 하듯이 제일 낮은 가격 클릭하니까 제일 싼 데로만. 호텔비는 진짜 많이 아꼈다만 비밀을 수용 차이가 또 좋긴 아 많이 날라올 것 같은데 아유 불편하지 말고 차 안 쓰러져서 충분하지 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가 지금 그게 LA 도심까지 지금 1시간 7분이 남았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 내각에서 진짜 빠져나와서 좀 쉬다가야 되겠다. 1시간 남았나. 외곽인데도 이렇게 입체도로 많이 만들어놨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막히네. 한 시간 남았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다가 해야겠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좀 안 그런데 역시 그 농촌 지역은 사람들이 순박하고 좀 착하고 친절하고 좋더라고. 도시를 갈수록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지. 자 이제 빠져나갑니다. 보자마자 또 생각 싹 나오네. 그래가지고 엑시트로 나가야 되겠다. 엑시트 표지가 있는 거 보니까 12번 엑시트로 12번 엑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이케아 구경 한번 가자. 이케아가
도심에서 1시간 외곽에 있네. 여기도 여기는 땅값이 싼데. 다시 들어오고 핫팩이기 때문에 가봤자 할걸. 다시 들어와야 될걸. 이 사람들 양보 잘해주니까 나도 양보해줘야지. 톨바 아저씨. 요거는 스즈키 스바루. 스바루가 옛날에 전쟁 때 집차를 만들 들어서 했나? 그냥 막연한 추측인데 이게 SUV 중에서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별이 6개인가 7개인가 나 같으면 북두칠성 때문에 7개를 만들고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이 3시인데도 그러면 도심으로 가기 힘든데 국도로 가볼까. 코리아타운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코리아타운 위주로 한번 구경을 가봐야죠.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 안 나갈 줄 알았네. 그리고 몽둥이 디자인이 아치 형태로 디자인만 멋있네. 저렇게 너무 유선형으로 만들면 내부 공간이 좁아지더라고. 캘리포니아가 한 4천만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동포가 한 미국 전역에 200만인데 여기 LA 지역이 한 50만. 50만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도시랑 같은데. 사물의 1마일 앞에서 램프로 좌회전하세요. 아니라 나 싫어 왔다니까. 이케아 구경 가야지. 이케아 여기도 젊은 애들 뭐 지금 미국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이거 누나가 이거 보면 뭐 잡혀간다 그러면 막 잘만 하대. 뭐 특히 젊은 애들에서. 그래서 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도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이케아? 근데 거기 안양 들어가는데 도로에서 30분이면. 여기도 그렇고. 아이씨, 여기도 막힌다. 아이씨, 그냥 곧바로 가요. 아,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이케아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는데. 포기. 자, 다시. 다시 코리아 타운. 이걸로 가보자.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코리아타운으로 그냥. 이케아 뭐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이케아도 옛날에 가봐. 이케아 포기. 0.5 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케아 포기했습니다. 라스 플로리스, 라스베가스처럼 여기도 스페인 그 영향이 있네. 플라워, 플로리스. 꽃, 정원, 스페인어 어원이겠지 뭐. 옛날에 여기 뭐 들판이었을 때 꽃이 많았다는 얘기지 뭐. 우리나라가 마포구 그러면 마포, 포가 들어가면 다 한국어거든요. 재물포. 그 지명만 봐도 온양. 온양 뜨거운 볕이 드는다. 옛날에 온천 지역들이다. 옛날 지명은 그 뜻을 담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지은 내 아우는 패턴 남이 지어주는 건 입 입거 입장 왜 입거를 해주지? 툰드라 이 농촌 지역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픽업 트럭이 대세더라고. 왜냐면 농촌에서 물건을 싣고 나는 그다음에 그 비포장도 가야 되는데 이 차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한 30분 동안 운전해 보니까 나는 램 그 디자인이 좋더라고. 그렇지만 장고장이 없이 다닐라면 저걸 튼튼하래 진짜. 마츠다 마츠다가 옛날에 우회전입니다. 많았는데 마츠다가 이제 요즘에 지금 마츠다 이거 기아랑 옛날 협력사 도요타 니산 혼다 마츠다 옛날에 일본에서 4등 하던 차였거든 저게. 계속 직진이니까 2차선으로 해서 또 다시 고속도로 타라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아 지금 도로가 계속 막히고 있어요. 이 여기도 엄청 막히는데 역시 여기 가야 돼. 대도시네.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 더 빠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 405 노슬 이렇게 양보를 잘해주더라고. 지랄 안 하더라고. 정적 올리고 막 삐삐삐 지랄 연병을 하는데 400피트 좌회전입니다. 이게 아, 참 좋네. 저쪽에 빨간 게 쫙 뜨니까 그러니까 아까 17에서 4를 빼니까 13분을 땡기네. 대체대로 다른 도로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옛날에 지도 보고 갈 때는 앞에가 차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17분인데 13분을 악기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이 들어가지 말고 아까 딱 막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씨 많이 막혀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딱 이게 알려주잖아. 이게. 우리나라도 티맵이 그렇게 정확하더라고. 그것도 인공지능인 것 같아. 차 막히고 뭐하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꽤 맞더라고. 난 한 3년 동안 티맵만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네이버 맵이랑 다음 그 맵이랑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나 다음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난 티맵을 워낙 오래 써가지고 저기 막히는 부분을 피해서 다시 고속도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니까. 아, 이케아랑 좀 쉬었다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졌어. 나는 한식 체질이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리아타운부터 1시간 4분 4분의 1마일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4분의 1마일 4.46 400m에서 오른쪽 400m에서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다른 날은 피곤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오늘은 뭐 한 시간이면 근데 하루에 한 시간은 좀 쉽더라고. 하루에 한 7시간씩 근데 그러니까 오늘 힘이 나서 막 떠들어네. 떠들어도 어떨까. 아이씨 그러봐 아까 거기 막히는 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 무슨 날인가 왜 여기 차가 이렇게 많지? 이게 뭐지?
풋불 경주장이 있는 거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풋 여기 파운데이션 하이스쿨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주장이 많지. 로이터링인가 로이터링을 많이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존중하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서성거리면서 배회하지 마라. 그게 로이터링이더라고. 난 몰랐고 찾아봤지. 근데 여러 군데 많이 나온 단어라는 거. 슬렌더는 도사라 도살장 도살인데 슬렌터는 또 뭐야? 슬레터 슬레터가 있나? 코리아탄부터 먼저 갈게요. 아, 또 막히네 여기. 아 이거씨. 여기가 LA가 크긴 크네. 지금 다른 도시들은 외곽에 30분 1시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 별로. 근데 여기는 지금 1시간 도시간 1시 도착 1시간 전인데도 이렇게 차도 많고. 캘리포니아 인구가 뭐 4천만이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인구를 따지냐면 우리는 그냥 서울만 그냥 천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지더라고. 여기는 서울 천만이랑 인천 300만 그 다음에 경기도 천만 다 합해갖고. 왜냐면 이 고속도로로 교외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한 2300만 정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서울로 뛰신데 2300만 정도 그런 식으로 따지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출퇴근을 교외로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1마일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다시 또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은데. 아, 외곽에도 주택이 이렇게 많네. 저기서 고속도로를 다시 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좌회전입니다. 0.2. 그 다음에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신호 잘 받았다. 유턴만 하지 말고 좌회전을 하라.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 다 알겠더라고 이게.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근데 앞에 또 막힌다고 나와있어. 빨간색이야. 국경선 해놨어. 이거 봐, 빨간색이니까 딱 막히잖아. 요것만 통과하면 잘 된다고 나와있어. 야, 지도 너무 좋네 이거. 아우, 나 이번에 덕을 많이 봤어. 이 지도가 아니었어. 이 지도가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내가 차량 장착된 미국 내비게이션을 내가 몇 번 써봤는데 계속 입력해줘야 되고 뭐 소리만 나고 지도가 깨끗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지금 이 지도는 굉장히 깨끗하고 다른 거는 딱 해주면 거기만 딱 찾아가는데 이건 뭐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저 막히는 데는 우회도를 또 권유해주고 그리고 지도가 더 세밀해 보니까 이게. 지금도 들어가지만 자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나와있고 들어가면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큰 고속도로 진입을 안하고 저 앞차하는 거 봐요. 앞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지점 있는 데까지 와서 들어가더라. 그게 뭐 예인가 봐요. 여기서 따라올 것 같은데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또 막혀요 지금. 파란색은 괜찮다는 뜻이고 주황색은 좀 중간 정도, 빨간색은 딱 막힌다는데 이제부터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안 막힐 것 같아요. 0.2에서 좌회전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이쪽 보내주고 뒤들 따라가자. 산 위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래도 경찰차 세대도 있고 다 찍힌 거 보고 찍었지만 그래도 경찰이 빨리 오긴 빨리 오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경찰차가 대부분 한 144, 150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퇴근 때가 아니고 3시 35분이라 지금은 빵 뚫렸네. 지금 자 얘기하는 사이에 10분 지났고 지금이 한 55분 10분 지났고 55분 남았어요. 그리고 앞에가 다 파란색이라 지금 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따가 아마 6시 지나면 꽉 막힐 것 같아요. 저도 끼어들더라고. 근데 난 가까이 붙이지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난 여기가 초행길인데다가 급정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발에 땀이 많이 났어요. 30일 동안 신고 다닌 쓰레빨을 누가 붙여가버렸어요. 나는 그게 30일 있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차 위에다 여기 위에다 올려놨거든. 이제 냄새 빼려고. 근데 저녁때 이렇게 올려놓고 왔는데 아침에 그 와보니까 주위에 혹시 떨어져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 것 같지. 아 치사하게 쓰레빨을 찾아. 냄새도 나는데 왜냐면 거기다 내가 이제 향수랑 막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 그 스프레이 썬테라는 거 그걸 내가 많이 뿌려놨거든. 냄새가 3일간은 이렇게 같이 120으로 달리는 게 좀 항상 100으로 달리다가 120 올리는 게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이렇게 120 나도 120으로 달리게 되더라고. 같이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 대신 나는 이제 좀 안전거리를 많이 둬요. 이렇게 뛰어드네. 난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사는 데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시내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만큼 들었는데 말하는 사이에 이번 35일 중에서 테슬라 세 번째 겁니다. 역시 캘리포니아가 테슬라가 좀 그래도 좀 있네. 세 대째를 봅니다. 20km에서 우회전. 반가워 테슬라. 네가 세 번째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다른 뒤에는. 20km에서 오른쪽 바닷가에서 만난 그 미국인 셰프 친절하더라고요. 선물 하나 주고 캠레를 피는 것 같은데 옷이 셰프 옷이야. 아저씨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지금 여기 막히고 있어요. 지금.
막히기 때문에 48만. 빨리 가야 돼 지금.